작사를 한 100곡 정도 한것 같아요. BTS, 엑소, 마마무, 태연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사가 황유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접목을 시켜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저걸 많이 읽고 따라 쓴다기보다 내가 이걸 보고 이래서 좋았지 이거를 이 곡에 한번 반영시켜본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곡이 너무 지겨우면 아예 안 듣고 다른 곡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급하고 내일 꼭 나와야 되는 곡이다 시간이 급하다 이러면은 듣고 자버려요. 그냥 들으면서 자고 그러면 또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거기가 이렇게 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나올 때까지 듣는 거죠. 듣다가 자버리고 근데 자버리고 또 나오면 또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쥐어 짜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쥐어 짜내는 거다. 사실 그 작사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글을 좋아해서 가사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음악 위의 글이라는 게 정말 분명하거든요. 음악에 맞는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고 음악 위에 가사 쓰는 테크닉을 정말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학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는 혼자서 해보시려고 하면 보통 팝송이 외부에서 받는 데모곡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팝송 위에다가 내가 가사를 어떻게 쓰는 방법을 틀려서 혼자 훈련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해진 루트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해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없는 것 그래서 가장 유사한 루트라고 형식화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카데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아카데미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왜냐하면 혼자 한다고 해서 그 테크닉을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현직자들의 테크닉이랄까 아니면 정말 배워야 되는 테크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글자 수만 맞춰서 가사를 쓴다고 해서 그게 음에 맞는 노래로 들리지도 않고 또한 가수들에 맞는 곡이 써지지도 않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발전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간다라고 하면 일단 추천드리고 근데 거기가 무조건 데뷔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간다면 저는 그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도 성장을 해서 잘 하셔야 선택을 받는 건 그거는 누구나 공평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사가 지망생들이면 자기들만의 개사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보여주고 만들어내고 친구들과 곡도 내보고 이런 도전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게 사실 잘 되려면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쩌면 되게 운이 좋은 작사가다. 그렇게 데뷔하기가 힘든데. 근데 또 제가 됐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를 희망을 삼아서 뭔가 계속 부딪혀보고 도전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꿀팁이요. 발음을 진짜 비슷하게 붙여야 된다. 발음. 왜냐면 원래 데모가 가사가 거의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팝송처럼.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가수들 혹은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 A&R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노래를 녹음하러 갈 때 발음과 너무 어긋나는 가사들이면 부르기가 힘들어져요. 가수들은 이제 데모곡을 많이 듣고 이제 가사 시안을 보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가사 시안과 이 곡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부르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부르라는지. 그래서 그 데모와 비슷하게 발음을 구조화해내는 거. 잘 붙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뭔가 업계 용어예요. 그래서 잘 붙게 만들어야 된다. 발음이 비슷한 것들로 글을 만들어 나가라 라는 게 팁입니다. 위켄드가 사실 엄청 특별하다기보다 저는 위켄드는 조금 더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람 따라 걸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는 것들 시작해가지고 태연님과 같이 이제 주말을 따라다녀보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고 바람 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자유로운 느낌들에 대해서 그려보려고 했던 노래이고요. 또 이 노래는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들이 많은데 그게 노래 가사 중에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노래를 부르시기를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약간 조금 비슷하게 부르셨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의도하고 쓰셨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근데 전체적인 그림상에서 진짜 태연님과 같이 태연님의 주말 한번 따라다녀 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진 아니었다. 작사가라면 기존에 나오시는 가사들 다 보셔야 된다. 발매되는 가사들 보고 이게 왜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이유들을 찾아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뽑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어떠면 여러분들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답습하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을 하시면서 내 스타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일은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꿈을 또 지켜주시려면은 그 꿈에 너무 많은 생계와 너무 많은 부담을 걸기 시작하면 그건 꿈이 아니라 저한테 짐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저거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좋지만 내가 저게 나한테 짐이 되고 부담스럽지 않게끔 밸런스 조절을 좀 잘 해주셔 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가는 길에서는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직전에 될 수도 있고 제가 감히 그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막 이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 마음까지는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여기 쏟아넣고 포기하게 날 몰아넣지 말고 내 꿈을 좀 응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컨디션 내에서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걸 잘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